마치 우리 결혼식 같네. 우리 결혼식 아따가 아 얼굴 뺨에 맞으니까 되게 아프네. 오늘라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엄청 좋다. 날씨 엄청 좋네. 오늘 뭐 약간 영어식 야? 잉글리시 보내봤어. 우리 아빠가 날라졌어요. 맛있어요? 오늘은 어제 산을 보고 왔으니까 오늘은 호수를 보러 가겠습니다. 날씨 진짜 오늘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또 호수에서 아빠가 수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지. 저희는 오늘 스위스 둘째 날이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스위스를 보통 비싼 여행지라 생각해서 주로 패키지로 많이 오시고 여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비용적으로 어떻게 세이브하는지 장소는 어떤 게 좋은 데가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에브리바디 출발할까요? 출발! 출발! 가시죠. 여기 딱 나온다. 노이하우스 스위밍 스텝이라고. 다른 물은 아니겠죠. 이게 German? German. German. 시간을 누르고 티켓이 나오면 앞유리에 놔야 돼. 아. 그래서 이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여기 단계지. 이프랑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 1시간 20분 될 수 있어요. 네. 컴펌. 그러면 우리는 1시까지 오면 되겠다. 여기 있어요. 아, 나왔어요? 네. 아, 나왔네. 앞유리 창에 두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몇 분까지 와라 이런 뜻이네. 주차 상식. 오늘은 정보 영상입니까? 네, 정보 영상입니다. 이제는요 수영을 하러 갑니다. 갑시다. 호수가 나왔습니다. 과연 발을 담글 수 있을 것인가? 우와. 날씨 사람들이 좋아. 와. 여기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네. 우와, 무슨 편백나무 냄새가 나. 여기 이렇게 무료로 개방해 놓은 탈의실이 있네요. 무슨 여기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탈의실이에요. 우와. 주무세요. 네요. 너무 차? 12도. 어때? 물 먹어봤어? 물 맛있어. 물 마. 아, 바닷물보다 훨씬 차요. 오빠 저기까지 가봐. 그래도 물 맛이 어떻습니까? 얼마입니까? 와, 오빠 되게 시원해 보인다. 근데 보기에는 미르푼디 현지인 같아요. 유학 온 사람. 근데 진짜 춥기 더럽게 춥네요. 아, 그게 입수예요? 여기서 어떻게 수영했어? 애비양이에요. 애비양 물맛. 그냥 물 마시지. 열레. 애비양. 어우 너무 차네. 너무 찬데 이거 어떻게 들어갔어? 저도 한 2분 지나니까 고추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맞아. 아니 그만큼. 아니 확인해봐야 돼. 확인해봐야 돼. 그건 확인해봐야 돼. 한번 보실래요? 예. 쿱에서 살짝 간단한 간식 좀 사고 그리고 자전거 대여를 해가지고 브리인청에 또 낭만 있게 자전거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빠가 또 자전거 타는 게 약간 로망이라 해가지고요. 오늘 로망 잘 들었네. 와, 뭐 하도 이렇게 다 푸짐해. 낭만 있게 한번 잡숴봐. 와, 멋있다. 오, 멋있는데? 진짜 잘 골랐지. 신의 한수.
친다. 키를 잡고 먹는 거. 넣는다. 아, 그만 눌러. 와, 이거. 어! 찝는데, 찌대가. 어! 어떻게 잡았어요? 엄마! 소름살. 소름. 소름. 우선 물어볼게, 먼저. The bicycle. Four. And we already have the Jungpro VIP. No discount. No discount? Why? I heard that 20% off. Back in the days, not anymore. Pardon me? That was before, like the last years, but not now. Ah, last year. Okay. This is the price, right? Yeah. 아, 저기 저렇게 가격이 있는데. 저 2인 자전거 있네. 어디? 어, 저런 것도 있네? 오, 2인 자전거 너무 낭만 있다. 엄마, 우리 이거 빌릴까? 괜찮다. 네, 2인 자전거 입어요. 그러면 하나는 2인 자전거 하고. Can I borrow that one? Oh, really? It's how much that one? 30? Thanks for the price. 아, okay. 괜찮다. 야, 얘도 왜 이래? 열레. 엄마? 야, 해가 중천에 떠 있잖아. 아이, 또 여기 와서 소의 사랑을 볼 줄 몰랐네. 벤처스 근처로 캠핑장이 있네. 얘들은 RV를 이렇게 즐길만한 곳을 참 좋네. 이런 거 좀 부럽다. 이런 데 진짜 캠핑할 맛 나겠다. 사실 저희가 카라반을 처분한 것도 즐길 인프라가 없어서 사실 처분했거든. 야, 빠르다, 야, 너. 돌이지? 어, 어? 미안해, 돌이야. 돌이야. 깎아 있는데 깎아 좀 줄까, 진짜? 손에 올려놓으면 먹어요. 안 돼, 무서워! 먹어요. 한번 해봐, 해봐, 해봐. 손에다가 해봐, 손에다가. 안 해! 자, 우리 오리 친구들 여기 있어요. 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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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건 내 손가락이야. 야, 야, 내 손가락이야. 내 손가락이야. 야. 괴롭히지. 자, 먹어. 자. 아, 너무 웃겨.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지금. 범벅을 받는 거야. 더 웃긴 거는 엄마는 지금 지켜보고 있어. 그냥. 어, 그니까. 어, 나는 안 먹을란다. 너네 먹어라 이건가 그래. 보다. 이파리지롱. 야, 내 손가락이다. 아, 아파. 아, 귀여워. 아, 너무 웃긴다 얘네들. 엄마. 무서워,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그치, 별로 안 아프지? 아니, 앙앙. 아니, 하나도 안 아픈데. 안 아파. 느낌이 너무 이상해. 아! 자,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헹궈줄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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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거지렁, 엎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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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지렁. 이제 온다. 얘네들 너무 귀여워. 아니네. 내 손바닥만 보면 돼. How are you? Fine. I'm good. Have a great day. 하트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야, 너는 야, 내 길을 막냐 왜? 비켜 임마. 열레. 저 이제 자전거 너무 재밌게 잘 타가지고 아, 이건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터라켄이 라켄이 호수거든요. 호수 사이에 있는 도시라서 인터라켄인데 거기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대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이게 뭡니까?
엄마야. 한국이에요? 둘 다. 그럼 뭐 여기 한국 편의점이네. 감자라면도 있어요. 감자라면 한국에서 못 봤는데. 삼행에서 나왔대. 여보, 여기 뒤에는 불닭볶음면이 엄청 많아. 저기 저거 올라가는 이름이 뭐냐면 푸니쿨라야. 푸니쿨라. 푸니쿨라? 자, 여기 어딘가요? 하더클룸? 여기 하더클룸이라는 곳이고요. 인터라케 왔으면 여기는 꼭 와야지. 근데 줄이 엄청 기네요. 빡세다. 이 정도면 한 30분 기다릴 것 같죠? 계속 포함할까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거? 지금 저희 아버지는 푸니쿨라 안에 총 몇 명이 탈지 세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에서 뭐 하려고? 몇 번째 우리가 탈 수 있을지. 집중해서 집중해. 집중해. 아빠 몇 명째야 지금? 말 걸지 말고. 뭐라고? 개 두 마리까지 60소이. 개 두 마리까지 60소이. 오븐에 개 두 마리가 덩치가 좀 컸어. 1.5인분이네요. 덩치. 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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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네. 누구랑? 너랑. 저희는 용프라우 VIP 패스권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입니다, 이거는. 아이고 익스프레스만 한 번 탈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무제한이에요. 이렇게. 바로 타겠다. 앞쪽이 좋아요? 네, 여기세요? 네, 자생삼 녹음이고. 어? 대구에서. 대구에서 왔습니까? 아, 예. 출신지 지나는 대구 대표입니다. 아, 대구 대표 이남 표선 스트라이커. 지금 현재는 표선이죠. 해성 축구 동아리 스트라이커. 아. 백 넘버 4. 4번 선수. 와우. 제 다리는 왜 잡고 있는 거예요? 와, 멋있다. 지금 제 무릎에 땀이 나고 있어요. 여기가 퐁듀도 파는데 여기 퐁듀가 그렇게 맛이 없대. 그래도 이 뷰에서 먹는 게 얼마나 낭만 있겠어. 와, 저기 오빠 햇빛 비친 거 봐. 어머, 황금이다. 황금. 황금 추녀수네 이제는. 우와. 와, 보세요. 와. 쟤는 완전 졸았네. 비슷했어요. 뭐? 비슷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완전 졸았는 게 뭐야? 이렇게 있었어. 바더클룸은 딴 거 없어. 요 사진 찍으러 오는데. 사실 어제 좀 새치기한 사람들 같은 동쪽인 것 같아서 안아주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저들도 추억을 남기니까. 또 새치기였네. 새치기 전문가예요 진짜. 참 웃으면서 저렇게. 저 맞박에 빨간 거 붙여 있으면 다 새치기야. 여기는 어디라고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왜? 아, 협타오네. 너무 웃겼어요? 어? 너무 웃겼어요? 웃으면 웃으면 안 돼. 흰둥이 저 기저귀 버린 거야? 응. 아니 똥기저귀를 버렸네. 아 진짜 심하네. 똥기저귀를 여기 버려. 대부분 사람들은 다들 스위스 하면 쿤만 알거든요. 어, 리들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완전 대형 마트. 쿤마트는 생각보다 좀 빨리 문을 닫는데 리들은 9시까지 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먹을 장을 한 번에 봐오도록 하겠습니다.
106호라 강제적인 거 맞습니까? 아 그러네요. 아 근데 스위스에서 새내기를 뭐 15만 원이면 진짜 싼 거 같아요. 그쵸? 근데 한국에 저만큼 샀으면 한 25만 나왔을걸요? 쌈장이 없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원래 쌈장을 만들 때 된장, 마요네즈, 설탕, 고추장, 참기름 근데 우리가 된장이 없잖아 간장도 된장에서 나오고 그렇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색깔은 쌈장색인데 알고 있어요? 와 참 모자님 모시고 다니는데 오빠 된장 넣어 된장 맛이 나요? 나 좀 일본 된장 맛이 나 미소 된장 아 진짜 연한 연한 된장 그래 미소 나와서 급할 땐 이렇게 쌈장 하시면 됩니다 오 우와 오 신기해 아니 이거 같이 싸먹은 이거 더 쌈장 같아 매우 끄러워 매우 끄러워 저희야 나는 Here. Yeah. You stay here. Yeah. Yeah. I'm looking for my wallet. Ah, you missed the key. Yeah. Yeah. 방금 딱 찰 뻔했네요. 어, 하지마이. 하지마이. 빨리 가요, 왜? 옆집인 거예요. 지금 깜빡한 거 아닐까요? 옆집인 거. 별 떨어지면 너무 귀엽지 홍실홍실하지 예 이거 어디서 좀 살짝 아까 같이 밥 좀 먹자 그래 좀 자리도 나이 아, 이 소스 이것도 맛있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봐, 사라다를 그냥 소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의 국밥 가죠? 몇 개 시켜 드릴게요. 그냥 말고 저당으로 먹어줘. 오늘 저희는 이걸 먹고요. 필스트를 마지막으로. 날씨로는 필스트가 좋아서. 저번에 필스트 갔을 때는 그걸 호수를 못 갔거든. 눈도 많았고. 근데 오늘은 보니까 눈이 크게 없어가지고 걸음 안 할 것 같아. 시간에 1프랑 I can help you yeah. Can I pay for card? Yeah. How many times? 4 hours. Thank you. Good morning. Okay. Yodeling. 탭이 잘 되구나. Thank you. Thank you. Have a great day. 엄청 친절하시다. 그럼. 잘 되다. 설명해 줄게. 타고 우리가 클리프워크가 있는 거야. 절벽 걷는 길. 알프스.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싫어. 필스트가 보면 철자로 보면 퍼스트야. 맞아 맞아. 저게 영어 의미는 첫 번째. 높은 산이 아닌데 올라가면 액티비티가 많고 호수가 반영되는 알프스가 뭐 있어서 그거 보러 올라가고. 무슨 아바타 같아. 근데 진짜 맞아. 폭포 터지는 거 맞아. 맞아. 아니 그렇대. 오 엄마 빨라 아마. 와
목 빼고 있죠. 이렇게 보는 거 봐. 너희 집 어디 가니? 지금 쳐다보는 거 같아. 어머나. 여기 아빠. 아빠 다음 생에 만나지 마. 여기 여기 진짜 제일 우리 아빠 같다. 옆으로 싹 누워 봐. 이렇게. 좋아?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넌 아무 말 안 했는데. 아 내리면서? 타고 내리면서. 너. 야 갑자기 다 멈췄어. 다 멈췄어. 조회서. 다 멈춰. 아 갑자기 땀이 날라. 술이야 하고 있어요? 숨이 안 쉬죠 갑자기. 어 근데 흔들 하니까 더 무섭다. 아이 야. 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바흐 알프스를 갈 겁니다. 영표에 보면 바흐 알프스 50분. 나를 따라. 날 뛰어. 지금 저희는 태극킹 복장은 아니지만 태극킹을 하면서 허님 아, 트레킹 하면서 호수 가는 게 로망이었는데 드디어 가보네요. 지금 딱 요 날씨에 오니까 눈도 보고 걷는 곳은 또 녹아가지고 경치가 아주 죽입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하이킹은 하이킹입니다. 꽤 높네. 등산 이런 복장으로도 가능한 하이킹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가볼게요. 와, 이 뷰 봐봐. 180도, 아니 360도 파노라마 뷰. 아 어지러워. 아. 야. 와. 시원해. 와. 와 시원해. 자 지를까? 근데 진짜. 누가 아빠 비타민 오늘 먹였어? 본인이 직접 먹였어. 부모님들 모시고 여행할 때는요 아침을 꼭 먹이고 비타민을 먹이면 저렇게 날다람쥐처럼 뛰어갑니다. 아 날씨가 진짜 너무 좋다. 비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맑은데 이쪽은 여긴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우박인가? 아, 왔다. 우박인가 봐. 눈이야 눈. 우리도 잠바 입잖아. 이제 옷을 입어야겠어요. 어 이쁘다 근데. 예뻐? 보이나요? 우와 아따가 아따가 이거 봐. 장인장모님은 또 몸살하겠네. 딸내미 사진이 끝나지가 않는다. 지금 4분째 찍고 계십니다. 힘들어 보이네. 우와 낭만 짠다. 브라보. 와 진짜 추울 것 같은데? 여보 한국인 질 수 없다. 팬티 입고 들어가. 여보 한국인은 질 수 없다. K 자부심 없어? 여러분 이게 안 믿기시겠지만요 지금 진짜 이쁘지 않아요? 우박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물에 뻔뻔뻔뻔뻔 하고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우박이에요. 우박 이거 봐요. 이거 얼음알갱이에요. 먹고 있죠? 대박. 와 우박이 떨어집니다. 아따가 아따가 우박이 따가워. 진짜 악마네.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어. 우박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우와, 아따! 와, 눈 밑에 찢었다 갔다. 저희가 좀 우박하고 연이 깊습니다. 저희 결혼식 때도 우박이 너무 많이 왔거든요. 서해수에서도 내리네. 우리에게 저는 맑은 하늘이 되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눈이 오네요.
있어서 안 펴진다. 우와, 갑자기 막 우박이 와가지고요. 클리프워크를 걸어 보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또 언제 와보겠나면서 해보겠대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한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만 드론 촬영을 위해서 안 간대요. 그래서 저만 다녀오겠습니다. 무섭겠죠?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절대 안 보고 하거든요. 무섭지? 어떻게 언제? 우와, 밑에 안 무서워? 우와, 무서워. 우와. 이 다리를 건너온 거야, 엄마. 뒤에 봐봐. 우와. 스위스 그린델발트의 마지막 밤을 위하여! 우와. 선생님도 뭐 하십니까? 어? 에코로바 잡고 있어요. 여기 궁뎅이는 뭡니까? 오리궁뎅이? 노루궁뎅이 아니고 오리궁뎅이. 봐봐,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뭐게? 꽃이 아니잖아. 세이클로바... 세이클로바의 뜻은 행복이다. 아, 정말? 그럼 다 행복한 거네. 그러니까. 근데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다 밟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어. 아, 슬픈 거네. 그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